반갑습니다. 차태현입니다. 프로듀서에서 10년 차 PD 역을 라준모 역할을 맡았습니다. 프로듀서에서 음악 프로 PD로 일하고 있는 보신 바와 같이 쌈딱 그 성질에 좋지 않은 탁예진 역을 맡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, 저 프로듀서에서 백승찬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. 이번에는 신입 사원으로 인사 드릴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입니다. 저는 이번에 까칠한 톱 가수 신디 역할을 맡았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저도 예능 드라마라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다를까?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가끔 음악 프로도 나오고 예능 프로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 예능 프로 안에서 그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서 찍은 거를 그대로 이제 편집해서 나올 예정이고요. 제가 알기로는 그 음악 프로 같은 경우도 가수가 나와서 실제로 그런 음악 프로 자체에서 찍은 부분을 아마 드라마 안에 이렇게 첨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이 과연 그 어떻게 나올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그런 점들이 조금 기존의 드라마랑 조금 다른 점이 아닐까. 피디님들의 패션이 항상 이렇게 아웃도어의 느낌이고 이렇게 밤샘을 준비하고 이제 오랫동안 빨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옷들. 근데 저는 음악 프로 PD라서 이렇게 야외의 어떤 밤샘 같은 거는 좀 없는 편이라고 정보를 듣고 그냥 멋쟁이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냥 한껏 멋을 낸 그냥 취미가 쇼핑인 그런 PD 역이에요. 네, 그래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싶은 옷들 많이 입으려고. 프로듀서를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허당 캐릭터가 뭐랄까요, 제가 연기를 하면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힘을 빼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, 예, 그래서 관심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다른 새 선배님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계시고 제 캐릭터도 처음 맡아보는 역할이라서 제가 또 흥미도 엄청나게 지금 있고요. 그래서 물론 다른 드라마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는 또 제일 막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기존에 보여드렸던 모습과 조금 다른 도도한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보도록.